안녕하세요. 술소리 아빠입니다. 저는 5월 8일 부모님의 선물을 고민하다가 다이소에서 상자도 사고 뭐 여러 가지를 막 사서 여기에다가 뭐 지폐를 합쳐서 5천원, 만원 해서 뭐 5천만원? 이렇게도 할까 하다가 그래서 선물 상자도 샀다가 거기 안에 집어넣는 뭐 종이 같은 것도 샀다가 다 사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부채를 만들까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완성된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네. 그리고 뭐 가격도 저렴하게 5,000원 이어 가지고 뭐 여기에 뭐 깜짝으로 부모님 선물로 뭐한 지폐 한 10장 정도. 뭐 상황에 따라서 뭐 10만 원에서 뭐 3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구성인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5,000원에 구입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격택을 먼저 제거해 줘야겠죠? 손으로 제거해 볼까요? 네, 손으로 살짝 당기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있군요. 조금 위로 당겨서 해보겠습니다. 네, 뭐 여기 설명도 나와 있네요. 투명 봉투 열매. 인터넷에선 이런 구성들이 뭐 비슷한 가격인 것도 있겠지만 우선 배송료가 드니까 혹시나 준비가 안 되셨다면 빨리 다이소로 오늘 뛰어가셔서 다이소와 은행에 가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면 이렇게 꽃이 예쁘게 들어있고요. 옆에 이렇게 부모님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상자가 들어있습니다. 동그랗게 말려있네요. 여기 아마 지폐를 넣으라는 것 같은데. 설명서 잠깐 봐야 될것 같아요. 설명서. 네. 그리고 구성이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뭐또 감사의 카드를 적으라고 또돼 있네요. 근데 편지 엄청 작네.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겠어. 네. 그래서 편지를 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직접 육성으로 목소리를 전달해 주세요. 네, 저 설명서 나와 있네요. 비닐봉투에 돈을 넣어주세요. 하나씩 해볼게요. 비닐봉투에 지금 봉투가 10장씩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계속 매번 한 3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5만원 5장, 만원 5장 구성으로. 네, 만원짜리 5장, 5만원짜리 5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지폐를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붙이는 테이프가 밑으로 가게 한 방향, 이 방향을 통일해서 지금 지폐를 동일하게 넣어 보겠습니다. 뭐 어떤 방향이든 동일하게 방향으로 넣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상관없지만요. 전좀 약간 그런 거에 조금 집착이 되더라고요. 다 같은 돈인데. 요즘 또 은행에서 신권을 잘안 바꿔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뭐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도 한국 사람은 신권이지. 근데 하여튼 뭐 상황이 그래서 그냥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돈을 넣습니다. 돈은 다 같은 돈이죠. 돈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아마 이 테이프를 줄줄이 붙이는 그 형태가 아닌가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더 많이 드리면 좋을 텐데, 각자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뭐 1,000원, 뭐 1,000원짜리 5장?
아니지, 1,000원짜리 한 9장? 마지막에 10,000원짜리 한 장? 그래서 9,000만 원. 뭐 이런 형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매임이 중요합니다. 집에 애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게 애들 없을 때 한다고 미루다 미루다 결국 오늘 당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아직 준비를 못 하셨다면 지금 당장 다이소로 달려가세요. 다이소에 다이소. 봉투는 여분으로 두 장이 더 들어있네요. 총 10장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렇게 두 매가 더 들어있습니다. 뭐 형편이 되시면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넣으셨다면 필름을 제거해주세요. 네. 그리고 봉투 아랫부분을 서로 이어 붙여주세요. 아, 이렇게 붙인 거군요. 그러면 아마 역순으로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나오는 순서대로. 자, 상자는 잠시 치우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우, 이걸 제가 잘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죠. 위에 첫 번째 봉투에 두 번째 봉투를 손 떨려. 붙여보겠습니다. 성공. 이렇게 쳐주면 줄이 맞아지겠네요. 역시 줄이 맞아지네요. 이렇게 톡톡톡톡. 그리고 저는 만 원짜리 다섯 장, 5만 원짜리 다섯 장이니까. 와, 비님 떨어지잖아요. 자, 정전기 때문에 여기 또 맞춰서. 이렇게 하면서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또 넣으면 또 흐트러질 겁니다, 분명히. 이게 자꾸 붙어요, 정전기 때문에. 우리 쏠쏠이들이 없을 때 이렇게 붙여줍니다. 톡톡 쳐주고. 오, 좋아요, 지금. 오, 좋아. 이렇게 뭔가. 뭔가 돈 기계 같네요, 돈 기계. 뭔가 옛날, 저 초등학교 때 문구사 앞에 보면 뭐 이렇게 줄줄 나오는 뽑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뽑기 하는 기분이네요. 그런 뽑기 나오면 대박 나겠다, 진짜. 막, 당기면 막 1,000원짜리가 나오고, 막, 10,000원짜리가 나오고. 오, 이렇게 해서 지금 10,000원 다섯 장 완성. 오, 좋습니다. 순식간에 완성해버렸죠. 순식간에. 제가 제일 밑면을 안 붙여서 이것도 마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연결될 그게 없으니까. 혹시나 해서 안 떼고 있었는데, 붙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예쁘게, 톡톡톡. 자, 이제 또 누구냐? 5만 원짜리 갑니다. 우리 세종대왕님 다음 신사임당. 왜 신사임당이 더 5만 원일까요? 더 높은 분이 높은 금액 아닌가? 이런 생각 예전에 해보긴 했는데. 하여튼, 신사임당님도 엄청 훌륭한 분이시니까. 한석봉의 어머님. 모든 어머님은 훌륭합니다. 진짜. 정말. 신사임당. 아, 5만 원짜리가 나오니까 이게 요즘 뭐 세뱃돈도 그렇고 뭐 축의금도 그렇고 다 5만 원이 안 내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안 친한 거 같아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근데 5만 원 벌기도 쉽지 않은데. 붙여줍니다. 뭐 처음엔 떨렸는데 이제 그냥 술술 붙여지네요.
술술 붙여집니다. 오, 술술. 근데 붙인 다음에 어떻게 말아야 되나? 김밥처럼. 잘 말아줘. 오, 저 같은 이 만들기 잘 못하는 저도 할수 있네요. 제가 미술 정말 못하거든요. 저는 그냥 음악 이런 게 좋아요.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거 좀 다시 붙일까? 다시 붙이면 얼룩 생기려나? 티안 나죠? 티안 나네, 티안 나네. 자, 2단계까지 성공. 자, 오, 이거 봐, 이거 봐, 자, 그 다음은. 자, 봉투 아래 이어 붙였고, 이어 붙인 돈을 비닐을 돌돌 말아줍니다. 맞네요, 맞네요. 제 예상대로. 돌돌 말아 보겠습니다. 돌돌. 돈이 말리는 거 아니야? 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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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 한이 정도, 네. 그냥 막 너무 안 마셔도 될것 같아요. 상자가 어느 정도 좀 넉넉한 사이즈여서. 좀 약간 뜨는 감 있으면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돈 이렇게 갖고 있는다던데. 이렇게 해서 막그 무슨 그 캔으로 된 김통 있잖아요. 그런데 막 넣어놓고 그런 것 같던데. 오, 좋습니다. 이렇게 말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통이 있네요. 이게 I love you가 있으니까 I love you가 이렇게 되게 해서 어디로 뽑혀야 될까요? 그래도 바깥쪽으로 뽑힌 게 낫겠죠? 이쪽으로? 이러면 뒤집어지잖아. 아우, 방향도 중요하네요.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뺏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맞아? 돌돌만 봉투 박스 넣고 끝부분을 꺼내주세요. 그리고 봉투 끝부분 필름을 제거하고, 이래서 끝부분 제거하지 말한 거였구나. 하지만 필름은 떼면 됩니다. 맞아, 돈이 나와 있으면 이거 그냥 깜짝이 아니잖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죠? 뭐야, 편지 쓰는 카드가 아니었네. 이렇게 해서. 붙여, 붙여. 그럼 다시 좀 살짝 말아볼까요? 말아서. 이왕이면, 이쪽 방향이면 좋긴 하겠는데, 뭐,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살짝 당기면, 돈이 술술술술.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혹시나 조금 불안하시면, 테이프로 봉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살짝 불안하긴 해. 그냥 첫 봉투만 우선 잘 빠져나오면, 상관없긴 합니다. 다시 말아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상자에 넣으면 근데 아까 편지봉투도 두장 있다고 했는데 근데 편지봉투는 왜 이건가? 이거? 이거야? 용돈 박스의 색에 따라서 포함된 카드 색도 달라집니다. 메시지 카드는 어디 있다는 거죠 도대체? 찾아볼게요. 뭐가 메시지 카드야? 없는데? 이게 그냥 메시지 카드인가? 아마 네. 요두 개가 메시지 카드인 것 같습니다. 여기 Thank you, love you, 그리고 여기 for you 이게 메시지잖아요. 당신을 위한. 아, 그럼 마지막에 for you
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는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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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이렇게 해서 가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선물을 준비 못하신 분들은 가까운 꽃집이라든지 문방구 그리고 다이소에 가셔서 어서 준비하셔서 뭐 이런 뭐돈 선물이 아니더라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쏠쏠이 아빠였어요.